누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결단은 단지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살을 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은 결단의 표현이 아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희망일 뿐이다. 이런 말에는 힘이 없다. 진정한 결단은 단순히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단이라는 단어 디시전은 자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카이데레의 어원을 두고 있다. 다른 가능성을 잘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결단하면 그것이 전부다. 다시 피우게 될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단을 내려본 경험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내린 결단일수록 결단을 내린 후에 명쾌함이 느껴진다.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오랫동안 결단을 내려본 일이 없다면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이다. 결단을 내리는 우리의 근육이 축 처져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결단은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도구다.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행로, 새로운 결과, 새로운 목적지로 향한다.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결단을 내려라. 모든 것을 멈추고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라. 오래 묵은 칙칙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라. 미뤄왔던 배움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라. 해로움만 주는 사람과 연을 끊겠다고 결단하라. 연락을 미뤄왔던 사람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보라. 결단을 내렸다면, 진심을 다해 결단을 내렸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첫 단추를 취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목표를 위해 담배를 꺾어버려라. 새로운 강의를 결제해 첫 번째 강의를 끝까지 들어라. 사전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라. 결단을 내렸다면 시작점을 찍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진정한 결단은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 결단하기를 즐겨라.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 행로가 바뀔 수 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내리는 결단으로, 지하철에서 생각에 잠기다가 내리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결단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겠다고 결단하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실패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진심으로 결단을 내려본 지가 언제였는가? 온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운 적이 언제였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가? 지금 결단하라. 인생을 바꿔버리겠다고.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